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정재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년 혈압약을 먹다가 최근에 건강이 좋아져서 혈압약을 끊었는데요. 심장이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흥덕흥덕거리고. 첫 번째는 항상 보고를 하면 평가위원들 앞에서 한 7, 8명 앞에서 발표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잘 보고를 드릴 수 있을까 우려도 되고요. 또 이것이 끝나고 나서 혹시 야단이나 안 맞을까 걱정도 됩니다. 어쨌든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충북 혁신도시의 지속발전을 위한 오준성 진천 행정구역 개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순서는 일단 정부 간의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조들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혁신도시 건설과 지속발전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그래서 청주청원에 대한 통합 사례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진천 행정구역 개편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는 지역발전에 대해서 몇 가지 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진정한 지역주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과거 정권에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자생적 지역발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권화된 지역에서 직접 스스로 지역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봐라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혁신성장기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이런 형태의 기반들을 토대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라. 마지막으로는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찾아라. 기존에는 뭐 특화산업이나 전략산업이라고 불렀었는데요. 그것들을 지역이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찾아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혁신도시의 지역 혁신성장 어떤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기업 기반입니다. 기업이 기반이 돼서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지역과 상생 발전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선도해라라는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스스로 고향 특성을 살려서 인접 지역과 성장을 이루어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메가시티 개념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기반의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서 강소도시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정책과 15개 실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화면이 흐린데요. 참여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지역정책의 몇 가지 키워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본 자표를 작성을 했는데요. 먼저 보시는 것들처럼 참여정부하고 문재인 정부는 둘 다 형평이라는 것을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간의 형평,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균형발전,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들이 이명박 정부 때에는 지역발전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균형보다는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이때 당시에 저도 파견을 나가 있으면 광역이나 지역발전에 대한 특별회계가 조성이 돼서 한 개 지역이 갖고 있는 효율성보다는 규모를 좀 크게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삶의 질이라고 해서 행복생활권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기존의 광역권에 대한 연장선상 속에서의 지역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아마도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형태의 효율성을 강조한 지역발전 정책으로 기조를 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들처럼 혁신도시라는 것이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25년 이후에 역사적 최대 규모의 비수도권 도시개발 사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혁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지역 혁신이라는 거를 정부 주도로 저렇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느냐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역이 자생적으로 혁신하거나 변화할 수 있는 역량들이 점점 낙후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입니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줄어들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혁신적인 사고와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지역에서 약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강제하기 위해서 지역에다가 그런 공공기관의 혁신성을 좀 반영을 하자라고 해서 10개 혁신기관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혁신의 토대를 만들자라는 개념에서 혁신도시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개 혁신도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당시 충남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그에서 아쉬운 측면을 충남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강원이나 충북 해서 전체적으로 10개 혁신도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점이 충북과 전북만 2개 지역에 나누어서 혁신도시가 조성이 됐습니다. 또 충북 지역만 유일하게 군지역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혁신도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시지역이나 아니면 광역시 내에 군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혁신도시, 충북 혁신도시의 문제점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서비스라든지 도시행정에 관련된 것들, 즉 정주여권이나 행정 또는 혁신을 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을 유입하는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혁신도시를 최근에는 이제 지역 혁신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주체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것처럼 중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기업이나 또는 지원기업 또는 대학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행정 주체들이 연결이 되면서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나 인적 기반 또는 직접 여건 또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성장하라는 거고요. 정부가 혁신도시를 조성으로 통해서 인접 지역까지 혁신성을 파급시키겠다라는 큰 틀에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산학의 크로스를 통해서 지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겠다라는 개념으로 혁신 성장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충북에는 혁신도시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음성과 진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6년 말 부지가 조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인구 유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뭐 이건 다 아실 테니까 건너뛰겠습니다. 11개 공공기관과 개별 입주기업이 4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입주기업이라기보다는 기관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행사를 하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정보통신기술 기능군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들이 저희 충북에 들어와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피부로 체감을 많이 못하시지요. 이런 어려움들도 실제로 저희들에게 있고요. 또 교육 인력 개발 기능과 관련된 또 혁신 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 기능분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가 에너지라든지 태양광 이런 쪽과 연결이 되면서 안전하고 연결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충북 혁신도시는 290만평 규모, 209만평 정도의 규모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진천군 덕산읍과 운성군 맹동면 일원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상 인구로는 3만 9천명 정도의 인구를 예상을 해서 지금 현재 인구가 저희들이 통계가 조금씩은 착오가 있는데요. 2020년 8월 말 현재로 3만 722명이 지금 현재 입주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 컨셉은 태양광 에너지, 정보통신, 과학기술, 교육, 문제개발,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 등으로 특화된 친환경 녹색 치유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보신 것들처럼 정보통신 과학기술이 먼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당시 충북이 생명과 태양의 땀 때문에 태양과 에너지 분야가 먼저 앞에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의 연도별 인구 현황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혁신도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진천지역과 음성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지역은 처음에 8,000명으로 시작을 해서 8,500명 정도로 그렇게 증가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진천군 지역은 인구 7만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7,00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2만명이 넘는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혁신도시가 구성이 되고 정주 여권이라든지 아파트들이 많이 입집되어 있는 진천구 쪽으로 인구의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지역의 혁신도시를 만족도 조사를 2017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전체 10개의 혁신도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것입니다. 가장 만족도가 낮은 지역이 다 충북입니다. 그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충북의 혁신도시만 유일하게 군지역에 구성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인원들이
도시 서비스에 대한 것들, 정부 여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나온 충북연구원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교육 여건만 전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형태인데 만족도는 낮은 형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음성집중의 통합을 해서 도시행정으로 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라는 하나의 또 계기를 마련해 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교통이라든지 교육, 그 다음에 폐기물, 공공기관에 대한 관련 구역, 그 다음에 주민에 대한 권역별 뭐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눈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저희 지역에 있는 충북의 혁신도시도 똑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에 대한 문제, 택시, 교육 문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2020년에 충북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광역교통이나 택시 같은 부분들은 많이 해결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스마트시티를 혁신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5차 5선까지 연결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비효율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치안, 소방, 주민 안전 관련 문제도 최근에 이제 지청과 음성이 협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해결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행정 협의회에 대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지자체 행정구역을 두고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형태의 공법상의 조합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또 아시겠지만 이런 혁신도시에 대한 부분이었었기 때문에요. 실제로 행정통합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고서를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통합이나 특별자치단체 구성에 의해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대한 갈등 유형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진천 음성 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양군 사이에서의 생활 요금이라든지 생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아시겠지만은 인원을 더 많이 자기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아파트들이 개발된다거나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그런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요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요. 신도심과 구도심의 주민 간의 갈등 부분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 중심으로 행정 서비스들이 직접 되다 보니까 보다 살기 좋고 교육 여건이 좋은 이곳으로 이주하려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 배후 지역에 있는 음성이나 진천 다른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받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릴 청주 청원에 대한 통합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공공기관하고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노골적으로 공공기관 분들이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했다가 다시 서울 지역으로 또 이주해가는 그런 유형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도시에 비해서 가족 동반 이주율이라든지 정주여건 만족도, 지역인제 체험지표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충북에 대해서 충북에 이주해온 공공기관들이 충북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국가 사업을 따올 때 이런 기관들하고 연계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여기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불이익도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우리가 혁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불이치에 따른 발생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앞서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행정 낭비에 대한 측면, 유사 중복 시설에 대해서 행정 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또 중복 투자를 내서 비효율적 인력 운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서도 진천음성뿐만이 아니고 충북도까지도 같이 관할한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혁신도시 내 주민 불편 사항들이 발생하고 그것들을 서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전 공공기관 중심의 원주민과 갈등이라든지 또는
이질적 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중도시 문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충북연구원의 홍승호 박사가 이중도시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계층 간, 지역 간, 공간 간 차별 문제가 아주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이 지금 충북 혁신도시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부 유입과 함께 진천음성 내부 인구들이 이쪽 혁신도시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구도시권이 공동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제도적 방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행정협의회 방식과 지방자치단체 조합 방식에 의해서 행정에 대한 일부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역 소멸이라든지 다른 광범위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통합을 통해서 행정 능률성이라든지 지리적 조건, 균등한 삶의 질 향상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 개발과 그 다음에 주민 편의, 행정 능률 향상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은 뭐 어떤 정치적인 의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주민이 보다 편리하고 그 다음에 행정의 능률을 살리고 그 다음에 지역 발전을 촉진하겠다라는 이 세 가지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요. 통합에 의한 방식이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2014년 청주총원이 통합될 때까지 한 40여 개의 지자체가 통합이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시나 군 지역이 통합이 됐었습니다. 아니면 마창진처럼 시 지역이 세 개가 묻혀서 창원시로 통합이 되는 유형이 있었고요. 청주시가 가장 늦게 통합이 됐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통합의 가능성이 가장 컸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 저도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2016년 이후에 청주총원이 통합되고 출범된 한 2년 후부터는 통합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통합에 대한 절차나 방식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이나 주민 투표를 통해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청주청원 통합이 2014년 7월 1일 선포가 됐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보시는 것들처럼 2개 구에서 4개 구로 전체적인 통합 청주시가 출범을 했었습니다. 통합이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저도 당시에 통합 논의 과정에서 2차부터 3차, 4차까지 이어지는 과정들을 거쳐왔는데요. 1차 때는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청원군의 반대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민운동과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무렵에는 충청북도가 자체적으로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대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이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청주청원 통합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3차 때는 저도 통합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민 투표도 그렇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아보면은 통합에 대한 의지가 훨씬 많았었습니다. 근데 당시 투표가 상대적으로 청원군 지역에서 반대 표가 많아서 그러니까 실패를 했고요. 통합이 실패를 했고 4차 통합에 2012년 6월 12일 투표를 통해서 청원군 지역에 아주 압도적인 강합 찬성에 의해서 통합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런 통합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과 또 왜 통합을 했어야 되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의 당위성 부분에서는 같이 역사적인, 이거 보시는 것들처럼 계란 노른자처럼 이루어져서 역사적 공통성을 갖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공공시설을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었다는 것. 그 다음에 관할권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광역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통합에 반대되는 것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통합이 되고 나면 시지역만 우대를 받고 농촌지역은 꼴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 그 다음에 도시중심의 편중 지원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혐오시설은 청원지역에 집중될 것이다, 그 다음에 청원군이 자체적으로 시승격을 올렸었는데요. 청원군이 시승격이 되면 군청을 어디다 가야 되는지에 대한 신청을 어디다 대야 되는지 문제도 상당히 컸었고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통합 과정에서 반대가 컸었습니다. 기대효과라기보다는 성과인데요. 통합되고 5년 이후에 백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들을 몇 가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이용 효과가 굉장히 증대가 됐고 감축된 예산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취약지역에 투자한다거나 정책을 한 것이 굉장히 많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 투자나 난개발을 억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역행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 환경
농업, 복지시설에 대한 권역별로 규모화된 형태의 성장들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모창 오성 청주공단에 대한 특화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 오창도 오성도 그렇고 발전의 정체가 있었는데 통합 이후에 굉장히 급속도로 오창은 아시겠지만 2차전지나 해양강 또는 소부장 관련된 제품으로 그 다음에 오성은 바이오 중심으로 또 청주공단은 반도체 중심으로 급속한 차별화된 형태의 성장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청원군 공무원들 오히려 청주 출신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느낄 정도까지 그런 것들이 최소화됐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구축 사업들을 받아오는데 실제로 청주청원 통합에 의한 규모화된 형태의 효율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아, 교통에 관련된 것은 뭐 연계교통망이 더 빨리 성장할 수가 있고 또 외곽도로와 연결될 수 있어서 교통에 대한 편의성은 훨씬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도농간의 발전으로 지역 내 균형발전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마지막으로 음성진천에 대한 통합에 대한 방안인데요. 보시는 것들처럼 실제로 음성군 인구가 92,200명 정도로 85,000명 규모로 가지고 있는 진천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혁신도시가 유치가 되고 본격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시점부터 음성군 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고요. 진천군은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혁신도시가 구성이 되고 나서 조금 더 그 성장세가 좀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소멸 관련된 데이터들을 넣었다가 다 뺀 이유가 뭐냐면 충북 지역에서 청주시를 제외하고 진천음성은 지역 소멸에서 상대적으로 빠져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시군들은 굉장히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큰데 상대적으로 음성 진천은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런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적었습니다. 물론 추후에 이제 다른 부분들 배후 지역에 대한 부분도 좀 다릅니다. 인구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주요 시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이제 통합 이후에 종합적으로 같이 연계를 하면 보다 시너지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청주권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음성 진천 쪽이 가장 우리 충북 지역에서는 지역적 기반이 튼튼하고 또는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음성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서 어떤 산업군들이 특성이랄까 하는 것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5개 전략산업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진천도 4개 정도의 지역 경쟁사업을 갖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산업군들이 직접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두 지역이 좀 분산을 해서 또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연계가 된다라면 보다 시너지 있는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창이나 오송 지역처럼 특화된 발전이 이루어지면 보다 직접화되고 또 혁신에 대한 그런 혁신성이 강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 전후에 대한 비교인데요. 저도 솔직히 이 통계를 보면 좀 놀랐는데 상대적으로 진천의 인구는 31.9%가 성장한 반면에 음성군 인구는 전체적으로 0.2% 정도 성장하는데 멈췄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사업체수에 대한 성장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여기 보시는 것들처럼 종사자 수는 음성이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장이나 이것들은 진천 음성에 고르게 하지만 주거는 진천 지역에 가서 인구에 나타나는 그런 측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방 자립도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가 없고요. 이건 이제 충청북도 청주시 뭐 이제 경쟁이 되고 있는 다른 시군들을 보였는데요. 충청북도 인구가 16만을 계기로 해서 꺾이고 있고요. 청주시 인구는 보시는 것들처럼 통합 이후에 급속도로 청주청원 인구가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늘어나서 가파르진 않지만 완만하게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에 갖고 온 것 중에 하나가 세종시에 12만 정도의 인구들이 유입돼 갈 거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구가 충청권에서 유입돼 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즉 대전, 충남, 충북에 있는 인구 중에 12만 정도가 네, 근래에 최근에 이제 더 유입이 돼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거다라는 논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세종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주 여건이 청주나 다른 지역의 정주 여건보다 낫다라는 개념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충주시입니다.
예, 보시는 것들처럼 충주시 같은 경우에도 기업도시가 유치된 이후에 약간 성장세를 보이면서 떨어지고 있고요. 제천시는 이 무렵이 이제 지역의 천연물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인데 그 시기를 이후에는 또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인구 소멸이라는 개념보다는 청년 인구들이 어떻게 감소하는지를 본 장소가 되겠는데요. 충북 지역에서 20대 청년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은 증평과 진천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음성이라든지 남북권에서도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되어 있는 옥천 같은 경우도 20대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30대 인구의 유입과 유출인데요. 이 부분은 음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실제로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인구의 유출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평과 진천은 또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9년 자료이긴 하지만 청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음성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진천이 혁신도시를 통해서 인구는 성장하고 있지만 진천 음성 지역이 공이 젊은 인구들은 빠져나가고 있다. 또는 배후 지역에서 혁신도시 쪽으로 이주해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장표입니다. 아까 청주청원에서도 통합에서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청원군 자체가 자체 희생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 입장에서도 진천음성이 통합이 돼서 통합시로 하나 있는 것보다는 진천도 시로 승격하고 음성도 시로 승격하면 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고 또 경쟁력을 갖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뭐 연이나 읍 인구를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2018년에 충청북도에서 인구 추계를 내놓은 자료인데요. 20년에 10만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음성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진천도 계속 성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10만 되는 과정에서 2045년까지도 10만 인구를 못 채웁니다. 음성은 어쨌든 2025년 이후로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10만을 채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10만이라는 인구에서 15만으로 늘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종에 대한 인구 흡입 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충북에 있는 전체적인 지역에서도 인구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음성과 진천이 통합이 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느냐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두 지역이 통합을 하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면적이? 근데 보시는 것들처럼 충주보다 크지 않습니다. 면적 측면에서. 인구는 충주 다음에, 충북에서는 청주, 그 다음에 통합하게 되는 도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저보다 많고. 근데 기업 수 측면에서는 충주에 있는 기업이나 지금 통합되는 음성, 진천에 대한 기업 수나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산업적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진천 음성 통합을 위해서 고려해보고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청주청원처럼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통합에 대한 당위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인 연관성이 적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음성군이 2011년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통합을 하자라고 해서 실제로 먼저 통합 논의를 던졌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이후에 음성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반대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관측이 되고, 그 다음에 통합이 아까 2014년 청주청원 통합 이후에는 통합에 대한, 지자체 통합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형태의 통합에 대한 함의가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개별 시승격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택지 개발하고 아파트도 개발하고 또 공단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비율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정책적인 의지들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도 2014년 청주청원 통합 이후에는 통합에 대한 보고서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에 없었고 앞에서 통합은 시하고 군하고 통합되는 것들에 대해서 맥락을 많이 맞췄었는데 이렇게 군 두 개 지역이 모여서 시지역으로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정부에서도 또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단일성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혁신도시의 문제들을 조금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중심으로 개발되다 보면 음성진천의 지역 대우도시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고 이중도시에 의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인구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적지만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음성진천간이 개별 시승격을 하다 보면 난개발이나 예산 낭비 또는 행정에 대한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도시의 인구 쏠림에 의해 가지고 증평이나 괴산 지역까지도 인구 소멸이 더 급속히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2018년에 인구가 늘었지만 2020년 이후에 혁신도시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배후 지역인 음성 진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진천은 한 3,000명, 2,947명, 음성은 2,488명에서 전체적으로는 5,400명 정도의 인구가 실제로 혁신도시 지역을 제외하고 감소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권 중심의 충북 경제발전 전략 1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청주권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만약에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지역이 감소가 된다면 청주, 혁신도시, 그다음에 충주, 제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성장벨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성장벨트가 이어지게 되면은 실제로 경기 남부권이나 강원권에 있는 인구까지도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시 승격을 통해서 어쨌든 기대 요인인데요. 광역 행정 처리 통해서 효율적 예산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청주시 사례에서 실제로 백서 안에 굉장히 꼼꼼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두 개를 해야 되는 걸 하나로 줄이면서 나올 수 있는 예산을 다시 농촌 지역으로 피드백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난개발이라든지 분산개발 같은 것들을 비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공단지역도 연계를 하면 훨씬 더 크고 규모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발전계획들 또 도농 간의 연계발전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총회 통합대회 이후에 저희 같은 기관들이 국책사업을 따오는 데 있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청주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들이 결국에 정부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세한 우열적인 그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혁신도시 중심으로 한 청년인구 유입과 음성 진천 지역의 수도권 남부 지역의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요인이 큽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에 교육 여건이 더 좋아진다라고 치면은 그런 지역에 이 인원들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비근한 예인데 제가 세명대 강의를 한 20년 전 강의 한 18년 때 나갔을 때는 제천 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원주 사람들이 제천 와서 쇼핑하고 영화 보고 간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제천에서 자동차 센터장을 할 때 가서 들으니 이제는 제천 분들이 다 원주 가서 쇼핑하고 영화 본다고 그러시죠. 그 몇 년 사이 그렇게 지역에 의해서 유적 지역의 흡입까지 나타났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시는 것들처럼 광역에 대한 교통망들의 핵심 내륙 지역으로서 혁신도시가 당시 이쪽 음성 진천 지역으로 내려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교통망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나은 교통망의 광역 교통망이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나 혁신도시 충주 지역을 잇는 중부권 혁신 성장지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들처럼 종합행정 지원을 통해서 혁신도시에 대한 성장 변이 그 다음에 이전 기관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과 갈등을 한다거나 지역의 서비스가 좋지 않다거나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가족을 동반해서 이주해도 될 정도의 도시행정 서비스들이 이루어진다는 측면들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이 무조건 좋고 통합이 무조건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충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는 도세에 맞춰가지고 저희 지역, 충북 지역이 시가 가장 좋습니다. 전체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강원만 해도 5개의 시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개별 성장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보다 뭐 광역적인 측면 또는 행정 서비스나 비율을 제고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형태의 통합도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막 급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것에 대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보다 치밀하고 또 통계적으로 아마 맞추어진 그런 형태의 발표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